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완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리막길을 계속 걷던 LG 이노텍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폰 판매 부진,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폰 AI 탑재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불신이 그래도 조금은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LG 이노텍 바닥을 잡고 바라봐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 지금 되게 굉장히 헷갈리는 자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을 충분히 일단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 근데 아직 추세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거를 조금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된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LG이노텍도 좀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의 반전 포인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소들을 확인하는 시기가 아마 하반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분기 정도의 시간적인 좀 여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 애플발 이슈 뭐 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것은 맞지만 이게 악재가 반영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 돼야 주가의 되돌림이 나타나는데, 사실 아직 애플발에 대한 중국적인 노출도들을 뭐 다른 쪽으로 아예 옮긴 것도 아니고 그쪽에 대한 시장의 캐파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갑자기 뭐 또 월등하게 뛰어오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진했었던 흐름들이 실적 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뿐 아직 거기에 따른 향방에 바뀔 만한 어떤 명확한 포인트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그러한 결과치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애플발 매출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일단은 명확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흐름들도 좀 변동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상당히 좀 개선시킨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커버를 하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의 좀 집중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에서의 좀 급등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좀 돌아서기는 했거든요. 이거를 연달아 외국인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온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지, 이런 포지션 자체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23만원에서 25만원 요 라인에서의 물량 소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매물대 저항 라인들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모멘텀 갖고 쭉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 모델로 점진적인 매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화진 과장님이랑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과장님 오늘 유독 반가운데. 자, 지금 현 시점에서 OLED 관련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올해 성장세로 진입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원체 중국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한 작년 2분기 때부터 이제 OLED 양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가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습니다. 결국은 애플 아이패드가 첫 번째로 OLED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부터 나왔던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시장에서 향후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전장까지 확대되는 구간에 좀 있는 상황이 좀 OLED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OLED 관련된 뭐 LED 가격대나 이게 조금씩은 패널 가격이 좀 다운이 됐기는 했었습니다. 솔직히 뭐 일본에 있는 뭐 OLED 업체도 파산을 했고 결국 이쪽 시장이 조금은 이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얼마만큼 양산이 더 늘려 나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침투율 자체가 그동안 모바일 쪽에 OLED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구간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뭐 신제품이 진짜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과장님 숨쉴 시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께 그렇다면 이 안에서 애플 혹은 OLED 관련주 안에서 어떤 토픽을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기업은 어딜까요? LG노텍 보고 있습니다. LG노텍이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실적적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OLED 패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흔들림이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눌렸잖아요. 이게 가격대가 뭐 최근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뭐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0%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하락폭이 컸었던 만큼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 다면은 빠르게 조금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WWDC 관련된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내려오다가 이제 한 번에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한 27만 원대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예. 이전에 좀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좀 회복이 나오는 그런 일부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해당 부분에서 사실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밑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대신에 해당 부분부터 35만 원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나 이제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탑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유의미한 넘버가 정말 찍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고 자근자근 모아가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 더 유망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애플의 6월에 WWDC 개최 이후에 우려 해소가 전망되면서 더욱더 주가의 우상향 기대가 됩니다. 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본부장님은 탑픽을 LG 이노텍으로 주셨고 네. 탑픽 어디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PNH테크로 이제 인해서 이제 OLED 이제 소재 쪽인데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이어나가자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OLED가 이제 본격적 양산이 되면은 특히 노트북 시장 같은 경우 뭐 대만에 있는 레노버나 이런 아수스 같은 여러 업체들도 결국에 한 개, 두 개씩 뭐 맥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OLED를 적용하게 되면 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펙에 대한 상향으로 인해서 그는 소재단에 대한 뭐 PNH테크 같은 경우는 엣지 디스플레이향으로 조금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회복 국면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중국에 대한 좀 흐름이 좀 회복대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 이제 노트북 업체들 이나 특히 전기차와 같은 전장 업체가 이제 전용 OLED 쪽을 특히 벤츠 쪽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면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회전율이나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소재 쪽으로 좀 주목을 주셨고요. 그 종목으로는 PNH테크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식품주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식품주를 향한 시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 볼 건데 자, 먼저 부장님, 식품주,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고 목표가도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헷지 전략으로 식품주 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제는 헷지로만 바라보는 게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럼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라면의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잘 움직였었던 산업
산업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수출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산업군들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라면도 독보적으로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번 문화로 정착이 되게 되면은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과 요리로 파생되는 지금 요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길거리 음식으로 뭐 이렇게 일단 볶은 다음에 다른 거 이제 합쳐가지고 막 팔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판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이런 이 라면 맛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즉석식품들에 대한 수요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흐름들에서 우리 같이 먹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쌀 가공식품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해치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내수주의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외형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해치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 좀 포커싱을 해본다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주신 거고 원체 한국 라면이 맛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더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한국 라면 맛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식품 업계에서는 한 주에 공장 중단, 이제 한동안 중단 소식에 이게 더 만약에 장기화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식품 업계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대부분의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판매 가격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한 작년쯤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 가격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만큼 마진에 대한 부분도 크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소금 가격이나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원재료 에 대한 수요는 이게 뭐 매일마다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치나 그 6개월치를 한 번에 좀 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펀더멘탈 이슈가 확실히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으러 가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컬처에 대한 이제 문화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라면이었다면은 이게 점점 뭐 김밥이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까지 점점 확대되는 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성장하는 흐름이고 이게 단순히 라면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서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른 식품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탑픽 여쭐게요. 그럼 네. 불닭볶음면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삼양식품인가요? 아니면 라면 말고 뭐 아까 쌀 얘기도 주셨고 네. 어떤 쪽으로 바라보세요? 전 불닭 보고 있습니다. 불닭이요? 네, 삼양식품. 불닭 보고. 좋아하세요? 아유, 네, 즐겨 먹습니다. 제 생각보다 라면을 굉장히 즐겨 먹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이런 취향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삼양식품이 단연 주가의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의 위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지금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면 얘기할 때 항상 뭔가 네이밍이나 이벤트가 되는 것들은 이런 불닭이라든지 이런 정말 브랜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나라에서 이미 새로운 음식으로도까지 창조가 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수출 데이터 계속 좋아질 거고요. 또 이제 원재료 투입 단가들을 안정화시키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마진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매력도로 본다면 농심이라든지 CJ제일제당 이런 쪽들 바닥권에서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들이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네.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을 볼 때 항상 가장 먼저 치고 가고 가장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기관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의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대장 사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안 그래도 여쭈려고 했거든요. 원체 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은 눌렸다가 그럼 갈 수 있다, 이 관점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펀더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17만 원대부터 거의 30만 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되돌림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미국의 GDP 속보치 나오고 나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PCE에 대한 데이터나 FOMC에서의 부담감이 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헷지 주여도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눌리면 거기에 따른 단기 차익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더한 수익권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수에 대한 흐름들을 꼭 감안하시고 이제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도 좀 계속 챙겨보시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52주 신고가도 찍었던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쯤에서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기업을 말씀을 해주실지 아니면은 달리는 말을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느 기업을 봐야 될까요? 빙그레인데요. 빙그레도 달리는 말을 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음식료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아까 상향식품도 거의 한 자릿수였는데 작년부터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음식료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시장의 진출이 굉장히 크고요. 오죽했으면 상향식품 대표도 올해 20% 성장률을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빙그레도 3%까지 갔다가 이제 8%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두 자릿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빙그레를 일단 가지고 왔고, 일단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 아이스크림 업체입니다. 지금 작년에 한 1,300억 우리나라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 중에서 60%가 빙그레에서 나오고, 빙그레가 가장 이제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메로나입니다. 메로나가 그 1,300억 비중에서 60% 그 빙그레에서 그 빙그레 내에서도 60%가 메로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이 그냥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까르보나라 맛이랑 이제 다른 맛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메로나도 한 여러 가지 라인업을 만들면서 다양한 국가들에게 그에 맛에 맞는 이제 흐름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2위 예전에 혜태 아이스크림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거의 1위 업체를 가지고 있고 2위가 롯데 웰푸드인데 굉장히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중요한 이슈. 작년 같은 경우가 역대 5번째 가장 더운 해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해양 기상청에서도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 베스트 5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실적 그 구간인데 아마 2분기까지는 계속 이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냉장 부분에서는 바나나맛 우유로 인해서 북미랑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냉동 부분에서 올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빙그레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측면을 봤을 때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꽤 고점을 달리고 있는 두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호실적을 기록한 LG이노텍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뒤늦게 반짝이고 있는 식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헤르메스 스타기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